2.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맺으신 언약들은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은 언약하신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으로 완전한 의미에서 무궁한 시간의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살아남은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시편 105편 8편에서는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대는 히브리어 레엘레프 도르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 10절에서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결과로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케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범사에 형통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서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복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계속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서 한 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맹세하신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히브리어 샤바로, 본래는 일곱 번 반복하여 약속하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약속 준수를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맹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 변질되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하신 것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로 맹세하신 언약은 사단의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굳게 세우시며 결코 파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4. 기억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5, 16절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74편 22, 23절에서는 기억하다와 잊지 않는다가 같은 의미로 대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멸망 후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며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는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는 언약을 배반하면 그 죄를 7배나 더 징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에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는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도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크신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인자. 하나님의 경륜은 언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언약은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이자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성취시키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속사 속에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는 한자로 끌어당길 섭, 다스릴 이로써 사전적 의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 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아인데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이며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로 프로와 노에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선견을 의미하나 그 의미가 점차 발전하여 섭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 곧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들의 실현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의 목적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 섭리의 방법과 영역.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섭리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계속 떠받들면서 유지하시는 보존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여 움직이시는 협력과 택자 구원의 목적을 확실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입니다. 섭리의 영역은 우주 만물 가운데 시 공간을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모든 민족과 국가, 온 우주에 떠 있는 별들, 태양을 중심한 대기의 모든 자연현상과 날씨, 지구상에 기식하는 공중의 새와 작은 미물 등 지극히 세밀한 곳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당장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섭리의 조화가 신비롭게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 이 모든 시간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남조와 북조에 분열된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도 표면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택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그 경륜에 근거하여 세우신 완전 무결한 것이므로 그것은 도중에 변동되는 일이 없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할 존재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기뻐하시는 섭리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2. 우주, 역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이 세상에는 공간으로 우주가 있고 시간으로 역사가 있고 우주와 역사를 연합하고 축소한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창세기의 전 우주의 창조 기사로 시작하여 출애굽 사건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까지 선민의 구속 역사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개인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감사 찬송을 총 26개의 각 구절마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를 우주, 역사,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은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1.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시편 136편 저자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인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인자는 영어로 loving kindness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어질인, 사랑자로 써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마음이 어질고 자해함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월 성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대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와 그 모든 현상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과 인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즉각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보면서 인류가 범죄와 타락으로 그 본래 가졌던 진선미를 잃어버렸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인자의 표시라는 증거를 그 형형색색과 천태만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모든 만물에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영광, 능력, 사랑, 지혜, 진실, 인간 구속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저 만물처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를 각각 나와 연관시키기는 오히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하사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세계 역사는 아무렇게나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구원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 곧 불붙는 사랑의 동력으로 종말을 향하여 지금도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개인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 온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삶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일평생 받은 은혜를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한 신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의 식물을 지금까지 먹으며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의 은혜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신으로 온 존재가 지금까지 입고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육신으로 누린 은혜를 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오묘는 심오하고 미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만 속하여 사람으로서는 특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활동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오묘한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타락한 사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체결하신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광대한 우주의 운행과 유구한 역사의 흐름과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무엇 하나도 창조하거나 통치하거나 섭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무감각한 악인은 자만하여 감사가 메마름으로 평강이 잠시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 일생에 불평, 불만과 열매 없는 수고와 번민이 가득할 뿐입니다. 참다운 성도라면 우주와 역사와 인생 속에 충만히 나타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자를 깨닫고 그 입술에서 주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2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역사 1. 족보 제2기의 괴갈적 역사와 특징 1. 족보 제2기의 괴갈적 역사 1.
역사의 범위 구속사 시리즈 제3권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제1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헤브론 통치까지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제1기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출생한 주전 2166년부터 다윗의 헤브론 통치가 끝나는 주전 1003년까지의 약 1163년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기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430년 종살이하던 기간과 그 후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노정과 가나안 입성의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 이후에 가나안 정복 기간과 사사시대를 지나 통일왕국시대의 첫 왕인 사울왕의 통치 그리고 다윗왕의 역사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구속사 시리즈 제4권인 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제2기는 다윗의 헤브론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통치가 시작되는 주전 1003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1, 12절에서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전후에 여고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이거한 제2차 바벨론 이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끝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족보 제2기는 주전 1003년부터 주전 597년까지 약 406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 역사의 내용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주전 1010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마침내 주전 1003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는 총 14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다루고 있으며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르호보암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33년을 통치하였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자는 다윗이 아닌 그의 몸에서 날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실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고 거듭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는 국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나머지 두 지파는 남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는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하여 요시아 왕까지의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